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기업 분석팀에서 나온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유혁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주라고 이제 분류하는 SK 머티리얼즈인데 지난해 12월에 사실 주가 흐름이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지난해 올랐던 것들 뭐 거의 다 내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위원님은 후자에 가까운 의견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예, 일단 회사 지난 이제 4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한 1% 정도, 전년 동기 대비도 한 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영업 이익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부 다 10% 초반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 대비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 네네.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상치보다도 지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일회성 비용 일부 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인건비 상승이 실적 악화의 큰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주력 제품이 이제 NF3라고 하는 특수가스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출하량 자체가 이제 4분기 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적이 좀 안 좋게 기록이 됐습니다. NF3는 전방 수요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전방 수요 한 50% 정도가 반도체, 수요의 50% 정도가 이제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랑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일단 보수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에서 기대를 밑도는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를 보자면 일회성 비용의 증가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도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NF3 삼브라질소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분기에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NF3가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쯤 회복될지가 이제 주가의 향방을 가를 텐데 저희는 일단 NF3의 업황 자체는 올해 연중으로 좀 안 좋을 걸로 연관되네요. 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소재 재고 조정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그쪽 때문에 물량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연초에 이제 가격 계약을 맺게 되는데 가격 역시 전분기 대비 한 5% 정도 빠지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는 전방 수요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중요할 텐데 그 NF3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년 동안 수급적으로 이제 밸런스 레벨을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 과잉에 완전히 이제 들어간 모습이고 공급 증가 요인보다는 전부 다 이제 수요 쪽의 하락 요인이 좀 많습니다. 수요의 하락이라고 하면 현재 수요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공급을 좀 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총 합친 그 NF3의 수요 총량인데 반도체가 증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거의 안 늘어나는 그러네요. 쪽으로 나오게 되고 공급 과잉률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게 됩니다. 가격도 연중 좀 빠질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의 이 공급 감소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국내 양사의 공장 셧다운입니다. 작년 이제 연말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있던 LCD 라인을 공장을 끄고 LG 디스플레이도 기존에 국내에 있던 LCD 라인 공장을 이제 끄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NF3의 수요량이 자연스럽게 이제 빠지게 됐고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공장 셧다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NF3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가격 인하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본업이 좀 깨지는 만큼 주가도 당분간은 약세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좀 수요가 늘어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줄어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합해서 봤을 때는 연간으로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끌어줄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이제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디스플레이에서 빠지는 걸 좀 상쇄시킬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좀 발생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신규 증설이 되고 좀 지연되거나 좀 취소되거나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분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좀 상쇄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나타난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증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서 이제 수요가 예. 크게 늘어나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디스플레이 쪽에서 줄어드는 양을 다 이제 극복하고도 더 더해줄 만큼의 힘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예.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NF3 실적이 부진했던 것도 4분기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습니다만 비용이 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1분기에는 좀 나아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 비용들이 대부분 뭐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이기 네. 때문에 올해는 연중으로 충당금을 좀 쌓아나가면서 분기에 그게 이제 할당돼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측면도 올해 뭐 상반기에 좀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 회사의 이제 주력 제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SK 트리캠이라고 하는 연결 법인의 실적이 네.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실적을 저희가 좀 보게 되면 2017년도 하반기에 이제 SK 트리캠이 하이닉스 쪽 디램에 소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인데 그 2017년도에 들어가고 2018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연간 한 587억 원, 작년에 이제 1000억 원, 올해도 이제 120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제 이슈가 좀 발생 중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어갔던 제품이 올해 한 중반 정도에 신제품으로 교체가 네. 일어나면서 그 중간 정도에서 이제 재고 소진과 신제품 공급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좀 생기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이 트리캠의 실적도 좀 약세를 네. 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가 NF3랑 SK 트리캠 쪽인데 양쪽이 다 상반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가고요. 해당 네. 국면에 주가가 좀 좋았던 국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가가 소강 상태로 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담도 올해 연간으로 계속해서 이익에 부정적인 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주요 연결법인의 실적도 사실은 좋을 걸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요 사업이나 이제 인건비 부담이나 또 연결법인의 실적이나 모든 면을 비춰봤을 때 올해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예. 것이 이제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하셨더라고요. 예, 목표가도 좀 일부 하향했고 네. 지금 목표가는 이제 6개월 이후 이제 저희가 네. 타겟하는 목표가니까 이제 하반기 업황 개선 보면서 좀 잡아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상반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이 회사의 주가 트렌드를 보면 2016년도라든지 네. 2009년도 그리고 2007년도 그 영업이익이 YY 역성장이 나올 때 주가의 레벨 자체가 뭐 부펠류 이제 PBR인데요. 네네네. 레벨 자체가 현재보다 좀 낮게 항상 움직여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기 지금 반도체 주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해당 국면에서 SK 머티리얼스도 약간의 주가 조정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는 여전히 좀 전망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네. 그때쯤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가 현재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상반기 내에 뭔가 좋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과거 사례와 비춰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예. 측면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타이밍을 조금 더 뒤로 밀어보자. 예, 맞습니다. 걸로 예, 네, 예.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오늘 실적 나온 것 바탕으로 해서 요즘 주가 조정이 꽤 컸죠.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자는 입장 주셨어요.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유학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